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바이너리 아포지션, 즉 이항 대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어떤 드라마들, 또 특히 우수한 드라마들,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뭐 노인과 바다 테스 뭐쭉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 첫번 챕터에서도 기생충 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서 햄릿과 닥터 제클 앤 미스터 하이트, 이것을 특강 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특히 햄릿 조금 지난번하고 관련시켜서 좀 쉽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햄릿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 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죠. 물론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이 연극이 비극. 근데 어떻게 현상만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극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쉐어한 이것이요. 우리가 비극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비극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언해피니스를 스트레스를 좋아하고 그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래다 두고 이렇게 위에다가 happiness, 즉그어 우리가 얄팍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어 feeling of pleasure, 그 어떤 즐거운 감정을 놓고 봤을 때에는 햄릿이라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몇 세기 동안 그렇게 높게 평가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햄릿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면서 복수를 해달라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햄릿한테 하죠. 그리고 나중에 햄릿이 그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도 죽죠. 햄릿에 의해서 복수를 하니까 죽는데 문제는 햄릿도 죽는다는 말씀이죠. 햄릿도 죽으면 악한 자뿐만이 아니라 선한 자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작품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그렇게 값이 있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과연 그 이유를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저는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첫 번부터 알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한번 짐작은 해봅니다만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할 때에 이 thinking,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즉 comparing and contrasting. 이것과 이것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무엇이 좋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또 나를 자신을 위에다 놓고 또 아래는 다른 사람을 놓고 내가 특히 미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스트레스 받는 거 싫죠? 고통, 페인, 싫고.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으로 아래를 보고 그다음에 불행한 사람들을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물론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우선 위에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볼 때는 너무 추앙을 한다든지 또 숭배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질투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항상 행복한 즉 즐겁고 기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을 원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최소한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인 햄릿이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그 동생이 귀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서 죽였다. 그래서 복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주저하고 뭐 바로 복수를 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계속 그 햄릿의 전체 이야기죠. 거기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뭐 사이코넬리시스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 얘기는 동서양에 다 똑같은 그 true self를 따라가는 데는 뭐냐면 그 복수가 그렇게 길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햄릿이 죽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기를 위에다 놓고 싶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피 엔딩을 바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해피 엔딩 스토리를 좋아하죠. 근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왜 넌센스냐 하면 우리가 불행을 딛고 기쁨을 성취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성공을 해서 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 인생 역정,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해피 엔딩을 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따질 때에는 칸트가 The Third Critic, 세 번째 판단력 비판에서 이야기했듯이 리즌으로서 르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comparing and contrasting 이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과 악이 이렇게 blurred 돼 있고 한데 묶여서 그것이 다른 차원으로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달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그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이지를 않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source, 근원,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에 가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각 현상에서 더잘볼수 있죠. 거리를 두고 더잘볼수 있고 또 집착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잘 사실은 actually 더잘살수 있고 또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뭐돈 많이 벌고 많이 외우고 명성이 더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햄릿에서 보면은 클라우디우스도 죽고 좋은 햄릿도 죽죠. 햄릿이 살아남아서 황제가 되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좀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고 자기 엄마 어머니도
죽고 클라우디우스 죽고 자기 부하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으면서 그 궁전도 지금 함락이 되고 있습니다. 포신브라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근데 이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플레저와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제껴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예술에서 특히 문학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함께 감으로 해서 다른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다른 차원을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the sublime 숭고라고 하죠. 숭고 혹은 숭고미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숭고 그게 이제 칸트가 주로 이제 칸트의 용어인데 그 혹은 불어로 주어상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이야기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영혼의 정화 그것이 예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집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우리가 다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그때 진리와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문학 작품들 특히 걸작들의 진리의 나타남인데요.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그 작품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햄릿, 그 다음에 이제 제킬 박사와 하이드씨 거기도 선과 악 그래가지고 제킬 박사는 선이고 런던에서 아주 그 버젓한 그 의사고 또 하이드는 나쁜 놈이고 이런 식의 주제 혹은 이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조금 변형을 시키자면은 유도리를 시키자면은 유도리 있게 말하자면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나쁜 성격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배제를 하자 이런 식의 팀 혹은 테마, 뭐 그런 주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진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새로운 그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이라든지 스트럭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게 이제 60년대 후반서부터 나타난 그 해체론이 뭐 이렇게 나타난 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비교적 그 학문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인과 플레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과 하이드가 한 사람이죠, 거기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 사람이 이 하이드를 어떤 그 마시는 약으로 만들어 냈듯이 근데 이제 다시 자꾸 돌아오는 것이 싫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계속 돌아옵니다, 하이드가. 그러니까 하이드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 개가 결코 이투 아이덴티티스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원성이 truth, 다를 가리키는 그 하나의 근본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야기도 불교 사상, 기독교 사상, 또 학문적인 사상, 서양 철학, 또 예술, 특히 문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같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